자, 조금 전 이제 이슈들 제가 휴방했었을 때 다루지 못했던 큼지막한 이슈들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보드 1위 BTS 경국 격경사. 야, 이게 지금 빌보드 그 저 뭐야 어워드, 그 어워드라 그러나? 예, 그 빌보드 순위 집계 방식도 최근에 바뀌었다 그래요. 뭐냐면은 좀 더 실시간 스트리밍 위주로 좀 해야겠다. 이게 아무래도 K-POP을 견제하기 위함인지 뭔지 아무튼 시기상 그렇게 조금 찝찝했던 그런 어떤 집계 방식에 대한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그런 소식이랑 그런 소식이 무색하게 빌보드 핫100 1위를 바로 찍어버립니다. 예. 이게 그 가수로서의 그 커리어로는 정말 대박인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 이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에게서 있어서 정말. 자, 정국의 세븐. 예. 1위. 그 다음이 이제 제이슨, 제이슨 알덴? 누구야? 모건 웰런? 그리고 다 모르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있네. 테일러 스위프트. 릴떡, 제이콜. 진짜 월클 그 잡채네요. 예. 월클 그 잡채야 정말. 자, 정국의 커리어를 그럼 봅시다. 15살에 당시 최연소에 데뷔를 했다. BTS로 방탄소년단으로. 그리고 16살에 여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고 음반 본상 첫 음방 1위 17살. 그리고 18살 때 이제 불타오르네 활동을 하고 19살 때 국내 시상식 첫 대상 빌보드 뮤직 어워드 참석 탑 소셜 아티스트 수상. 19살 때부터 이제 확 이제 그 반응이 있었군요. DNA 뭐 퍼포머 대상 빌보드 수상 UN 연설에다가 야 너무나도 화려하다. 다이너마이트 활동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핫100 1위. 크, 이때 정말 기염을 토했네. 그 한국을 대표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 빌보드 4년 연속 수상, 그래미 노미네이트, 국내 시상식 대상 올킬. 그래미 3년 연속 노미네이트,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및 주제가. 솔로곡 세븐으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찍어버리고. 야, 어떻게 솔로곡으로 1위를 찍어버리냐. 이러다가 GD랑 IU를 넘을 아티스트가 될 것 같음. 내수용으로 따지자면은 뭐 모르겠지만 이미 넘지 않았나? 스타성, 작곡 능력은 GD가 더 위라고 생각함.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뭔가 내 어떤 젊음의 시절 때 그때 이제 빅뱅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 20, 30대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빅뱅에 대한 그 나의 그 외사랑 이런 것들이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아서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상 지금 2023년인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치. 네. 잽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왜냐면 업적 자체가 다르잖아. 내수용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차트 올킬하고 뭐 예능 많이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누구 모르는 사람 없다. 근데 그거 대한민국 한해에서잖아. 근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뮤직 음악 시장 그 음악 시장의 빌보드 거기 미국인들만 있는 거 아님.
전 세계적인 그런 아티스트들이 그 자웅을 겨루는 곳이 바로 빌보드야. 거기서 1등을 했다. 근데 확실한 건 빅뱅 사이가 있었기에 케이팝을 알릴 수 있었다. 아무래도 좀 포문을 열고 어떤 물꼬를 트은 점에 있어서 싸이의 영향은 있었다라고 나도 생각은 해. 약간 옛날에 그 마카레나처럼 물론 싸이가 약간 이제 원히트 원더긴 하지만 나중에 스눕독이랑도 작업하고 뭐 후속곡으로 몇 개 냈지만 반응들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 싸이는 킹정이지. 근데 빅뱅은 솔직히 외수용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동아시아권 그리고 뭐 남미 더 나아가서는 뭐 이렇게 뭐 동남아 쪽 요쪽까지는 그래도 빅뱅의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 뭐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는 동아시아권 그럼 동남아 요쪽이지 진짜 사실 최고 영향력은 BTS지. 그리고 이제 싸이지. 싸이나 이제 뭐 어쨌든 빅뱅은 거기까지 못 가봤잖아. 그지? 빅뱅 올려치기 하는 애들 왜 이렇게 많지라고 하는데 나는 근데 나도 BTS보다 빅뱅이 좋아. 근데 뭔가 데이터적으로 보자면 둘은 게임이 안 되는 게 사실이야. 근데 뭔가 이제 빅뱅이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옛날에는 다 그래서 뭐 H.O.T, 잭스키스 뭐 일대 아이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있을 때 빅뱅이 우리나라 아이돌 남자 아이돌 시장에 큰 어떤 영향력 그리고 멤버 하나하나마다 어떤 그런 매력들 그런 것들이 대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거지. 빅뱅도 스타지. 근데 BTS에 비하자면은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아마 근데 BTS도 빅뱅에게 영향을 받았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모든 아이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잖아. 빅뱅은. 그 당시에 근데 빅뱅과 경쟁을 하던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있었어. 뭐 어디였지? 뭐 슈퍼주니어도 있었고. 아무튼 3사 아이돌 그 연예 기획사 3사에서 내놓는 그런 아이돌들이 있었어. 출격시키는 그런 아이돌 그룹들이 있었어. 자기네들이 잘 키워갖고 2PM, 뭐 빅뱅, 뭐 슈퍼주니어, 그런 아이돌들 치열한 아이돌들 그 상황에서도 그런 경쟁 체제에서도 가장 높이 올라갔던 건 사실 빅뱅이었지. 넘사였지 넘사. 빅뱅은 그 당시에. 근데 뭐 좀 뭔가 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사실 조금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한다.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아티스트들에게 막 그런 그 영향을 끼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하나의 아이콘이어서 한 시대를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냥 정말 아이콘 그 잡채였어. 빅뱅은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나는 크다고 봐. BTS의 멤버 정국 솔로 앨범 빌보드 핫100 1위? 미쳤다. 이것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는 역사적인 거지. 근데 그래미 어워즈에서 그 얼마 전에 내안하셨던 누구였지? 랄프야? 누구요? 그레네이드 불렀던 수류탄이요? 아 진짜 누구였지? 얼마 전에 여러분 수류탄이요 이러네. 브루노 마스. 아 진짜 왜 그래요? 브루노. 아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아니, 얼굴은 아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아, 아니 요즘 좌뇌가 활동을 안 하네.
우리가 약간 자웅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우뇌고 얘가 좌뇌예요. 그럼 내가 우뇌가 기억 못하는 게 있으면 좌뇌한테 뭔가 얘기를 해갖고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데 좌뇌가 지금 죽었어요. 예. 또 그레네이드 하니까 수류탄이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내안했던 그 아티스트 누구였냐 하면은 브루노 마스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랄프는 지금 높은 확률로 전두엽이 좀 망가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쉴 때 자기 방에서 있을 때 나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은 개댐프들을 해요. 개댐프들을. 예. 그 개밥 쉰내 풀풀 나는 그 개댐프드라는 게임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 마스엠은 개 넘사죠 이응. 저러고 있어요. 예. 개댐프드 뭔지 몰라요? 어. 이거죠. 인공지능 미사일 그 영상 어디냐 랄프야? 어? 인공지능 미사일. 아니, 아직도 개댐을 좋아하네. 어. 아니, 가끔 하면 재밌어요. 아니, 거의 매일 하잖아. 꿀망. 아. 이거 예전에 그 매니저 흠이랑 랄프랑 같이 게임했던 건데, 랄프 삼촌이랑 같이 살던 시절에 삼크 떴어. 어, 대시발도 있잖아, 이거. 저기 와우 인공지능 미사일 나이드 삼크 떴다 너무 소리 인공지능 미사일 이 새끼 잡기네 아 잡겠다 이 새끼 때문에 와 또라 이 새끼 인공지능 미사일 뭐고 이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단해요 정말. 예. 이거는 마치 그거지 그 뭐야 기생충 이리 먹었던 거 있잖아. 기생충 그 골든글로브? 예. 어. 그거 수상했을 때지. 후영 방금 홍콩이랑 신림동 칼부림 사건 보고 왔는데 좀 충격적이네요. 그런 느낌으로 봐야지. 선망의 대상. 넘사 2세대 남자 아이돌 어나데 어나더 레벨 어 아이 그 급이지 여러분들 빌보드 핫백이 어떤 건데 그래도 제 마음속엔 윤군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 음악 시장 그 플랫폼에서 1등을 했다니까. 세계적인 그 정말 다양한 음악 장르와 이런 것들의 집합체인데 그 중에 전국 1등 했다. 이거는 국뽕 안 차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만약에 빌보드 핫100 들어가고 정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이. 더 위로 가자.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 스포티파이도 글로벌 1등 먹었대요.
거기다가 빌보드 핫100 1위 먹었는데 더 위로 가자라고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더 위는 무엇일까? 빌보드 핫100 1위 먹었으면 이제 그 위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바로 그래미야. 브루노 마스나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나 테일러 스위프트나 비안세나 아니면 저 에? 이런 그 게임이 달라 지민 1위 할 때 1위 못하게 스트리밍 2번 조정했는데도 아 닥치세요. 예. 그런 사람들 그런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제는 그거야. 정국한테 피처링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저스틴 비버 같은 애들이 비버야? 오랜만이네. 뭐 하냐? 아 앨범 낼 거야? 스튜디오라고? 언제? 몇 시에? 아 저거 해달라고? 그 저 피처링 해달라고? 아 좀 바쁜데. 아 진짜? 그래? 누구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오케이 바로 가줄게.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런 콜라보를 정국한테 요청하고 이런 그 모이는 그런 파티 참석으로 해도 와가지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와가지고 정국 너무 팬인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나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플리즈. 그래? 아 난 좀 반대인데 이러다가 그래 한번 찍자 그러고 딱 이런 느낌이겠지. 그런 그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감이 느린 거야.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들 채팅창에서 그 정도야? 그 정도라고? 그 정도야 정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대단한 거야.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래미까지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아시아권 최초로 스미스, 부마 드레이크 이런 살인들이랑 나란히 서는 거니까 지를 듯. 동아시아계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1등을 하게 되는. 기생충은 아쉽게도 그 타이틀을 놓쳤어. 일본의 예전에 어떤 감독이 감독상 받았었거든. 그 골든글로브를. 근데 정국이 먹게 된다. 이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 전 세계 최초 그 동아시아권에서 1등이 나오는 거지. 골든글로브 맞나? 아 랄프가 아까 맞다 그랬는데? 너 잠깐만. 검색해도 나오는데요? 골든 글로브. 네. 맞네. 골든 글로브 맞잖아. 맞는데 왜? 근데 무슨 글로브라 그러니까 야구상 아님? 이러는데. 글로브. 아 글로브가 들어가서 아. 아하.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오스카. 예. 네. 오스카 시상식. 예. 이게 맞겠지? 차라리 오스카 시상식으로 합시다. 글로브가 아닌데. 글로벌 할 때 그 글로브. 야구 보는 애들인 나 같은 년들은 골끄라면 골든 글러브 생각함.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얘기한 줄 알고. 반응이 다들 그렇길래. 예. 아카데미 시상식. 그래. 아카데미 시상식. 그게 안 떠오르네. 다른 것들이 떠오르고. 골든글로브랑 아카데미 시상식이랑 저기랑 다르지 않나? 오스카랑? 오스카. 골든글로브. 그리고 아카데미. 두 개는 같은 뜻이고 하나는 다른 것 같은데? 아카데미랑 오스카랑 똑같아. 축구로 치면 발롱도르가 맞지 더위로 가자 콩 미쳤다. 시상식 이름이 아카데미고 거기서 이제 수상자한테 주는 트로피가 오스카예요. 그지. 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부르는구나. 아무튼 그래요. 노래가 난 못 들어봤는데 노래가 그렇게 좋나? 노래 그 오프닝 많이 틀었는데 버전이 두 개 있는데 그 야한 버전이 있어요. 진짜 미쳤다. 네. 방시혁 폼 미쳤다. 아니 난 BTS도 BTS지만 방시혁 폼 미쳤다고 생각해. 박진영님 밑에 있었던 문화생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같은 이제 친한 형 동생 하면서 잡고 가던 아니, 그런 약간 그룹 이름의 휘민이랑 저기 같은 느낌이야. 그렇게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작곡가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키워온 가수들이 이제 점점 이제 진화하면서 나중에 약간 BTS를 만들었다. 이야 이건 정말 그 엑스플리시 버전 들으세요. 아니 안 들을 거야 노래. 좋습니다. 알려줄 뿐이지 내가 직접 노래를 듣고 싶지는 않아. 노래 좋긴 하더라고요. 예. 일단 뭐 들을 일 있으면 듣겠지. 근데 뭔가 난 시간 내서 노래 듣는 게 너무 좀 나이 먹고 나서 좀 바뀌었어. 방골 기질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공감하고 싶진 않아.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이런 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지금까지 엄청 막 사실은 이제 좀 좀 속된 말로 빨아제꼈지만 내가 직접 듣고 싶진 않아. 난 내가 시간 소비하면서 노래 듣는 게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워. 8년 전에 엑소 팬이 BTS 팬들한테 하던 말. 방탄소년단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암? 지금 이래봤자 5년 뒤, 10년 뒤 지금 돌아봤을 때는 엑소밖에 기억 못할 텐데 사람들은 진짜 탑만 기억하거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남자 아이돌을 기억할 때 다들 엑소밖에 기억 못할걸? 방탄의 모든 기록 다 엑소 아류 취급이지. 컨셉, 음악성, 머글들 그런 거 잘 몰라. 기록이랑 인지도 그때 파급력 대중들이 기억하는 그런 거거든. 이건 진짜 팩트임 솔직히. 친해. 이런 비행신. 조소 아이돌이라고 했구나. 중소기업. 그러니까 네임드 있는 SM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역사가 있고 아이돌 시장에 있어서 SM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획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대기업이다. 그리고 방시혁이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조소기업 아이돌이다 하면서 고로시 존나 했네. 쟤 지금 쟤는 지금 무슨 생각할까? 그거 있던데 그 BTS 데뷔 초 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던 거 있었는데 데뷔 초 그 영상 있던데요 카페.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가 다 좋은데 상세 검색이 존나 안 돼. 댓글 내용 하나 둘. 뭐라고 쳐야 되나? BTS? 내가 어제 봤거든 그거를. 엄청 앳돼 보이더라고. 늦게나마 자리하겠습니다. 포항상이시야. 나랑 같은 영상 본 카페 회원분 없으신가요? 또 최근에 올라온 글인가요? 이거다. 뭐라고 쳐야 링크 줘봐. 어떻게 그룹명이 방탄이야? 아 맞아. 처음에 약간 조리돌림 했었어. 커뮤니티에도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엄청 고르시 했음. 안녕하세요. 이때가 2013년도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팍! 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미쳤다, 미쳤어. 야, 방탄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그 어떤 그 성장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갑자기 확 잘된 것도 있긴 했는데 재밌는 유래지 방탄 때 꾸준하게 애들 연습을 계속 시켰대. 방시혁 그 대표가 대단하다 아무튼. 예. 네.